네. 나의 직업 상태는 오케이. 대화하는데 누가 어떻다 그랬더니 나도 그렇다 할 때도 있고 안 그렇다 할 때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I'm hungry. I'm hungry. hungry 어떻게 써요? H-U-N-G-R-Y. Okay, 여기까지 헝그 NG가 응도 됐는데 이 경우에는 G가 그 소리까지 했어. 헝그 R Y가 이 hungry. Okay, 그래서 I'm hungry. Okay, 그래서 hungry 뜻이 뭐예요? 배고픈.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 I'm은 뭐 해주린 말이다? I am.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오케이. 비동사 뒤에 뭐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비동사하고 어떤 시하고 합쳐서 비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다? 어떻다. 여기서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I'm not hungry. 그렇죠. 내가 배고픈가? Am I hungry? Am I hungry? 한다 했죠.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너는 배고프니? Okay. 그는 배고프다. 그는 그 남자는 He is hungry. 그는 배고프니? Is he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묻는 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도 배가 고파. I'm hungry too. I'm hungry too. I'm hungry too. 오케이. 그래서 to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to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나도 마찬가지로 배워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럼 I'm too hungry 무슨 뜻일까요? I'm too hungry. 나는 너무 배웠어. 넌 너무 배고프다. 이때는 to가 너무란 뜻의 어찌십니다. 어찌 배고픈? 너무 배고픈. 됐습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to가 또한 역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쉼표하고 문장 끝에 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피곤해요. I'm tired. 어, tired 어떻게 써요? I'm tired. 그렇지, tired. tired 뜻이 뭐예요? 피곤한. 또 무슨 시예요? 또 어떤 시죠? 아, 피곤하.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아, 그녀는 배고프니 하고 싶으면 Is she? 아, 참, 그녀는 피곤하니 하고 싶으면 Is she tired? 너의 엄마는 배고프니? 아, 참, 피곤하니 하고 싶으면 Is your mom tired? 하면 되겠죠. 이게 너의 엄마니까.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나도 피곤해. I'm tired too. I'm tired too. 지금까지는 배고픈 사람 둘이 있었고 피곤한 사람 둘이 대화를 했어요. 됐습니까? 둘다 배고프니까 한 명이 I'm hungry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I'm hungry too. 오늘 배고프기가 피곤하기 아, 그렇군요. 대피 이렇진 않나요? 난 졸리다. I'm sleepy.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Okay, sleepy 어떻게 써요? Sleepy는 S-R-I-P-Y.
그렇죠. 알파벳도 모른다 이제. 아니 정확하고 너 짝대기 하나 썼다 그래. 어. 이 이게 무슨 글자인데? 그 L. 그 L. L이니까 을 소리 내지. Sleepy. Sleepy 뜻이 뭐예요? 어떤 시죠? 또 어떤 시? 그니까 그 다음에 about은 어떻게 했어요? 뭐? About. About. A. B. O, U, T.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how 너는 어떤 네가 how about you인데 왜 시험 지에는 you를 안 썼어요? 아. I'm sleepy. How about you? 그리고 선생님이 묻는 말에는 꼭 물음표 하라는데 또 물음표 안 했어요. 그러시죠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안 졸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I'm not sleepy. Not sleepy.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목마른 뭐예요? 목마른. Thirsty. Thirsty. 어떻게 써요? T H R. 오케이. 아, I. R. 이게 or이야. I R이 or. 다음. S. Thir 하고 sti 남았는데요. Thirsty. S. T1. Okay. 그래서 thirsty 뜻은 뭐예요? 목마른. 무슨 시예요 또? 어떤 시? Okay. 너 목마르니? Are you thirsty? Are you thirsty? 그래, 나는 목말라. Yes. Yes. I'm thirsty. I thirsty야? thirsty가 어떤 신데 I thirsty 하면 돼요? I am thirsty라고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아니 목마르니 목마르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오케이, 나는 목마르지 않다는 뭘까요? I'm not thirsty. I'm not thirs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픈은 뭐야, 아픈? Sick. Sick이 아니고 sick. 어떻게 써요? S. I. 그렇죠. 오케이, 너 아프니? Are you thirsty? 응? Are you thirsty? 더? Are you thirsty? Are you sick? Are you hungry? Are you sleepy? 아니에요? Are you si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전번보다 훨씬 늘었네요. 오케이, 성모도 와보세요.